좀더양국간의관계를강화하는차원에서월드엑스포2030월드엑스포 잘아시는것처럼지금실사단이우리나라에와있습니다부산에서꼭유치되도록하는데영국에서3표를꼭찍어주시면 우리국민의힘을방문해주신것을진심으로환영하고요누구보다도가장친한적이고또우리나라한국말도잘하시기도하지만한국과인연도아주깊으신분이고한국에대한애정도누구보다두터운분이시기때문에저는아주다정한이웃을만난기분으로오늘교사님을만나뵙습니다실제로과거역사를보더라도영국이한국전쟁1950년에발발한한국전쟁당시에80,000명이넘는젊은이들잘파병해주셨고미국에서두번째로많은그군사적지원을해주셨습니다전통적인우리혈맹국이고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와평화번영인권이런것들을지키기위해서늘함께해주던든든한우방국이라는점에서감사의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영국은또1883년에그조선시대에우호통상항해조약을체결을하면서부터이국교가되기시작했는데요그래서한영수교가140년이되는금년에는굉장히뜻깊은해이기도합니다실제로뭐역사만큼이나양국관계는매우그동안긴밀하게또발전해왔었고요작년에우리윤석열대통령께서당선인신분으로서보리스존슨계속제가한국말로계속해도됩니까 작년에윤석열대통령께서당선인신분으로보리스존슨전영국총리와의전화통화도하시면서포괄적이고창조적인동반자관계를바탕으로배터리희귀광물등다양한분야로의협력확대희망을밝히고서로공감을나눈것으로도알고있습니다앞으로우리국민의힘은같은보수당으로서지금영국에서도지금보수당이집권하고계시고저희도보수당이기때문에또같은 IDU를 같이하고있는회원국이기도합니다그래서같이함께발전할수있도록우리당에서도적극적으로함께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영국이2050년까지원전그발전을더확대하겠다는계획을작년에발표를하셨던데요총발전량중에서원전비중을 25% 로확대하겠다그렇게발표하고아예전담지원조직도신설하고또8개부지에신규건설하겠다는계획도발표하고하면서영국과한국한국과영국사이에서협력논의가굉장히활발하게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영국이세계최초로아마원자력발전세계최초로상업발전한곳이영국이시죠또그리고우리나라원전을지을때영국이적극적으로참여해주셨던그런서로간의경험도공유하고있고해서이번에또영국에서원전을새로신규건설할때우리기업도같이참여해서그런동반자가더성숙됐으면좋겠다그런부탁의말씀도올리겠습니다2018년부터21년까지는북한에서도영국대선을하셨고요 아주다양한많은경험들을갖고계신데한반도문제에대해서는남북간을다포함해서매우깊은그경험과또지혜를쌓아오신분이시기때문에이런상태에서북한이각종도발이강화하고있는것을어떻게잘해결할것인지에대해서누구보다많은지혜가계실것이라고믿습니다저며칠전에포항에서배웠었는데요아주반갑게만났습니다만은그때한미연합훈련쌍용을할때영국해병특수부대코만도부대의그브라보중대한40명정도가파견와서그의훈련에참여했는데제가알기로는그한국전쟁이후에처음으로군대가여기와서해병대이런해병대해병처음이지예예굉장히의미가있는자리였습니다거기또대사님께서오시는바람에더아주반가웠고요그것은아마영국이이제그동안태평양인도태평양에대한관심이예전보다더높아지고또우호협력을포함해서모든관계에서더발전적으로나아가기를원한다는뜻이라고저는생각하고요그런면에서오커스같은것도영국의그런역할이강화되는추세에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미를나름대로생각하고있습니다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평화와또그리고자유를위해서앞으로우리가가치를공유하는동맹관계가더강화되었으면좋겠습니다특별히이제북한인권개선에대사님께서굉장히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지난달말에사실은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저희 공개 발견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참혹해서 차마 읽을 수 없는,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읽을 수 없는 인권 유린 사태가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떻든 이렇게 대치된 상황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저희들은 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도 우리 대사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그 탈북민들이 주한 영국 대사관, 여기 저 대사관에서 후원해 주셔서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 교육 무료로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역시 참 대사님은 뛰어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영어 교육을 계속 받게 되면 앞으로 자신들의 이제 탈북 이후의 생활, 생계 또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것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잘 알리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단순하게 영어를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과 그분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엄청난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사님의 그 탁견에 아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아울러 그 좀 더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월드 엑스포, 2030 월드 엑스포.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실사단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꼭 유치되도록 하는데 영국에서 한 표를 꼭 찍어주시면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리 콜린 크룩스 대사님과 함께하신 우리 대사관 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